안녕하세요. 바른 게임 들어준 쌤, 바게트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물을 소환해 볼까요? 오늘은 치킨이다! 플레이어 머리 위에서 닭이 소환되도록 코딩해 봅시다. 몹 카테고리에서 동물 소환 위치 코드를 꺼내요. 동물 소환이라고 외치면 닭이 소환되게 채팅 명령어를 동물 소환이라고 적어주세요. 상대 좌표를 이용하면 플레이어가 어디를 돌아다니든 플레이어 머리 위로 닭이 소환될 거예요. 와! 치킨이 내려오겠어요. 치킨 내려와 주세요. 안녕, 치킨 안녕. 자, 반복 카테고리에 있는 무한반복실행 코드로 닭을 무제한으로 소환해 볼까요? 명령이 제대로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닭을 소환할 때마다 채팅창에 닭 소환이라고 외쳐 봅시다. 자,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치킨비가 내려올 거예요. 치킨비가 아니고 닭비다. 꼬꼬야, 미안. 넌 음식이 아니라 동물이었지? 자, 그만 내려오고 닭 100마리만 소환해 봅시다. 반복 코드 블록을 사용하면 반복할 횟수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머리 위에서 내려오도록 Y 좌표를 설정해 주세요. 닭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데미지를 입지 않지만 다른 동물은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꼬끼오. 자, 소환을 해볼까요? 치킨. 아니, 아니, 꼬꼬. 아니, 닭. 소환. 소환 완료. 자, 닭 100마리가 소환 완료되었습니다. 꼬꼬꼬꼬꼬꼬꼬꼬.